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각 지파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선생되지 말아라. 어떻게 이 열두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형제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라면서 이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오늘 형제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누구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혹된 자, 그 미혹된 자가 어떤 자이냐라는 거죠. 19절 말씀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진리 너무 잘 아시죠?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도에서 미혹되어서 떠난 자란 얘기죠. 그런데 열두 지파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어요.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는 바로 여호와를 떠난 자예요. 그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은 바로 다른 신을 섬겼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일러주는 말, 바로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너희 열두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떠날 때에 어떻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나요? 임하지 않았나요? 임하였죠. 분명히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혹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로부터 떠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물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경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땅이 완전히 다 곡식을 내지 아니할 만큼 피폐해지게 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비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자, 생명의 말씀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란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갈급하는 가운데 헤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말을 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는 거.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데 우리 심령이 땅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땅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심령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속히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졌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에게 바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교훈이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면 나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또 내 심령이 메말라서 갈라지고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지는 기갈, 그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그 어떤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영혼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지고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먹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 되어지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하는 말씀.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혹되어진 이스라엘이 똑같이 멸망하면서 어떤 일을 행했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 예레미야서 23장 3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8절. 예레미야서 29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것들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헛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미혹한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걸 말하면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자연 계시는 보여지는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막연하게 신이 있다라고 다 믿어요. 신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그것이 자연 계시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심겨진 나무, 물, 바위, 해, 달,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낮이 있고 밤이 있다. 비가 내려야 나무가 자라난다. 물에 심겨진 나무가 산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특별계시예요. 그 특별계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누구를 봤다는 거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얘기해온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건 내가 만물의 통치자예요. 만물이 주권자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되심을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셨고 또 이 땅에 와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말해주셨어요. 병든 자가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이와 같이 우리의 까막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자들이 성령이 받으면 이렇게 줄줄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춤추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곳 저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며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모든 말씀과 이적과 표적과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원이 되심을 하나님이 그 약속해 오신 약속이시고 구원이 되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아니여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성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유해요.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아직 기지도 못하는 애한테 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겨우 일어나서 걷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이한테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누리고 무엇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매일 맛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그 구원을 맛보고 찬양하는 거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예요, 계시.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것을 말해왔고 신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이 되어져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희한한 음성으로 누가 뭐 예언을 한다는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듣다가 그런가 저런가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예언과 헛된 꿈으로 주님이 무슨 이런 음성을 내게 말했다 그런 것보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제대로만 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요. 휴거받아요.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11절 12절 하고 24절을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운 열심을 내는 사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으로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또 미혹을 잘 받아요. 문제는 왜? 내 욕심이 거기에 플러스돼 있을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랬는데 세상에 욕심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욕심을 내다 보면 아직 앉은뱅이이면서 뛸라 그러고 아직 다리를 저는 자면서 다리를 곧게 피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뛰려고 드니까 다리 저는 자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한 하이 퀄리티의 어떤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영성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은사를 자랑하고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영혼들을 대하는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 마지막 때 미혹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미혹되는 일은 이미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혹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미혹하는 영이 어떤 영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영들에 의해서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자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령,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면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껍데기는 거룩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예요. 뭔가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이나 삶이나 그러한 것들이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라면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 땅에 어떤 자들이 나온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는데 말은 하는데 말하는 사람을 보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겸손의 모양을 갖췄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평신도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건 바로 영적인 눈이 분명하게 떠져 있어야 되는 건 잘 그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십자가를 복음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변질돼가지고 잘못 가고 있을 때 저를 따라서 그냥 따라오다가 여러분도 같이 지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참고서도 없어요.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참고서가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 그 어떤 걸로도 여러분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다? 그것이 성경과 맞나 틀리나 비교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얘기만 그냥 듣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대라고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거든요. 목사가 잘못 설교하면 그거 듣고 잘못 가면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물론 피 흘린 죄를 그가 담당하니까 영혼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목사가 집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씀에 목숨 걸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죽으니까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서기 싫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 되기를 원하시는지 야 신기하다. 세웠으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씁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 자리예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영혼이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여기 세우실 거면 내가 이 일을 하겠지만 말씀 안 주시면 난 이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끝입니다. 전 여기 섰을 때 말씀 안 주시면 전 안 해요. 왜? 그건 내가 죽는 길을 아주 자처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게 말씀을 전한 자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싫고 좋고 상관없이 저는 이 말씀에 있는 진리의 말씀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그냥 선포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모든 걸 다 지킬 만큼 대단히 거룩한 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내 행보가 어떤가, 입술의 말이 어떤가를 살펴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싫고 좋고가 없어요. 내 의견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살지 않냐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살기 뭐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죽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 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앞에 사태질할 건세 없어요. 그분은 법이에요. 그분은 왕이에요.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고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사랑을 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죽어야 생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죽기 싫거든요. 이 육체가 죽기가 너무 힘들어. 안 돼요. 내 의,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에 내가 그동안 너무나 쩌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기가 싫기 때문에. 전 주의 종대라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기 싫어서 10년을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두 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죠. 왜?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십자가에 내가 죽는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자기의 배만 위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기 때문에 교훈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부귀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여러분 니골라당 계시록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니골라는 집사 중에서 성령 충만했던 자였어요. 성령 충만했던 자가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당을 짓는 거. 성경에 어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패갈라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당을 지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지.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는 하나다.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한 신을 먹는 하나다 말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하나 돼야 된다. 합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건 내 노력과 내 의로, 너희들의 어떤 경건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그런데 네 종교, 내 종교 다 같다. 네 의식, 내 의식만 다를 뿐이야. 교리만 다를 뿐이야.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분이 단 한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거룩한 분이 그분뿐이니까. 거룩한 자가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모두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죽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저쪽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와 싸움을 하자고 덤벼도 그냥 죽어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너가 아직 어려서 거기까지밖에 못 알았구나. 그냥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저건 절대로 아닌데 해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겐 그걸 알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나. 그것도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네가 내가 준 은혜 안에서 너는 누리고 너는 내 자리에 앉지 말아. 판단하지 말아. 정죄하지 말아. 너는 그냥 내가 준 은혜 말 누리고 믿고 내게 구하라.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야고보가 한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주의 날이 이제 가까웠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성경에 너무나 너무나 이 미혹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가 배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고 있는 교회가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더 큰 교회일수록 십자가를 말하지 않느냐. 하지만 교회가 배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아들 그걸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그가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염소와 양을 가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지고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교해서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염소에게 속해서 심판에 이르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양에 속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더 잘 나가게 하시겠어요? 불법을 따르는 자가 더 잘 나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법을 따르는 자들은 육체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 땅의 것, 육체의 것을 보지 말고 영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선택을 주시는데 네가 영의 것을 구하느냐 육체의 것을 구하느냐,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으로 영의 사람이 되도록 자라나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세상은 한 세상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무조건 아니구나.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혹을 허락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시면서 하신 말 12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네가 진리를 기뻐하느냐 아니면 불의를 기뻐하느냐. 주님은 그거를 보고자 하신 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 내 심령을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진리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라고 말하는데 불의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불의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않고는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해요.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요. 불의를 좋아해서 타협해가지고 믹스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고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와 타협해가지고 그럴싸한 어떤 모양을 가진 자들은 훨씬 많은데 나는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처럼 미혹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하고 또한 미혹에 빠진 자들을 돌아서게끔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만큼 영적으로 강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미혹에 빠진 자들 돌아오게 하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린 못합니다. 오직 그 모든 일을 하실 리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디아스포라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그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었다고 말해요. 여러 가지 다른 그들의 방언의 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죽고 성령 충만함을 잇는 훈련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훈련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죽고 나를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도록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저장이 되어져서 충만해져야 다른 복음을 말한 그곳에 가서 그들 미혹의 길에서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돌이키게 할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지키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그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대위임령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그분이 내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뱀가루 성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신 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먼저 내가 열심히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권세가 내 안에 충만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면 주님이 알아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거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미혹받지 않게 해서 준비하는 것.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뭐가 다른지 알게 하시는 거. 그들이 나를 핍박해도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확실한 복음이요 진리라고 안다면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미혹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바로 성령님. 성령이 보혜사로 너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다른 영혼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어요.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면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 났다면 범죄하지 않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워요. 항상 주의 의로 행하는 자는 그의 공의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내 임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악이에요?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내는 목사요 장로요 뭐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을 보신다면 일단은 그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와 함께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미래죄도 용서가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 그럼 계속 회개해야죠.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하고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는 벌써 그 사랑을 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외면하겠냐는 거지. 외면 못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 때문에 지금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심령이 타고 안타까워서 주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영혼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날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먼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하게 하시면 말하겠죠. 빛이 나로 말미암아 비춰지게 하겠죠. 그러면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영혼은 구원되어.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찾아 봉독할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근데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내게 분바되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한테 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사랑의 능력이 오면 이뻐도 왼수가 어찌 그리 이쁜지, 머리카락도 이뻐요, 눈빛도 이뻐요, 말하는 것도 이쁘고요, 걸어가는 것도 이쁘고요, 다 이뻐요. 미웠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뻐질 수 있나?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 이게 가정의 부부요, 교회의 성도요. 아멘? 어떡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주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종합해서 살펴보면 미혹되지 말아라.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나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예언, 계시, 꿈 등등 여러 가지 허망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고 죄 없다 하시는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알고 따를 때면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투는데 왜 다투냐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들은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다. 교회 안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말, 어떤 교훈, 어떤 예언, 어떤 계시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알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그 열두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편지를 띄우면서 이제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냐? 형제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미혹되어져서 떠나가기 때문에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그릇된 거짓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결단코 그 누구도 예수님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쥐어쥐어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를 미혹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여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진로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나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미혹받지 않게 주의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꿈과 어떤 예언과 어떤 계시들 이런 것을 따라가서 허망한 말로 미혹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이 미혹의 영과 거짓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